자, 여러분들 사진 찍고 싶다고 그러시는데. 私が自分の本のことでなくて来館するのは初めてなのですごくある意味気が楽で今日はただただ楽しく皆さんとの時を過ごしていますお集まりいただきまし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예 저는 제 책이 아니라 다른 일로 이렇게 한국에 온 게 처음이라서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즐기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はい、저는 田中俊介입니다。西山演じました田中俊介です。日本では公開が、もう始まっていまして、こうやって韓国でも上映がスタートするということで、僕もすごい楽しみにしていました。とても、今幸せです。진짜행복합니다。네, 네. 일본에서는 이미 개봉을 했고요. 이제 오늘 한국에서 상영을 시작하기 전에 시사회를 하는데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굉장히 행복한 마음입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왜 자꾸 울컥하냐면 저 이 제일 구석의 기둥 옆에가 항상 제가 시네큐브에서 앉아서 영화를 보던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본 개봉도 굉장히 기뻤지만 이렇게 한국에서 한국 관객분들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올라오기 전에 안 울겠다라고 수영 씨한테 얘기는 했는데 아 진짜 너무 이 공간이나 이런 기회가 주는 거는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마치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막다른 골목의 추억에서 유미 역할을 맡은 최수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 영화를 보러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또 취재진분들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영화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촬영을 한 지 제 첫 주연 영화이기도 하고 또 대표작이기도 하고요. 대표작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너무 개인적으로 제 연기 부족한 점 너무 느껴서 좀 쑥스럽지만 어쨌든 영화와 그리고 이 원작 소설이 담고 있는 어떤 이야기나 그런 세계관 자체는 아마 제가 여태까지 했던 작품 중에서도 제 개인적인 저의 정서와 가장 잘 맞는 작품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많은 다른 분들 오셔서 꼭 제가 이 작품을 통해서 치유받았듯이 네, 좀 잘 힐링받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시모토 바나나 작가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쓰신 작품 소설 중에 이 작품을 가장 사랑한 작품이라고 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랑 그리고 또 요시모토 바나나 작가님의 많은 작품이 영화가 됐는데 혹시 이 작품도 그 영화가 된 작품 중 가장 사랑한 작품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 소설을 썼던 건 17년 ぐらい 前のことで その時なぜ私がこれを自分の中で大切な作品と思ったかというとその時妊娠していてお腹に赤ちゃんがいてもう9ヶ月ぐらいの時に本が出たんですねだからもしかしたらこの後私は残酷なことや怖いことを書けなくなるんじゃないかと思って一冊の本の中に怖いこととか残酷なことをたくさん書きましただからすごく自分にとって記念的な作品ですそれから映画化に関して申し上げますと本当に優等生的な答えになってしまうんですけれども心からの考えです、映画私の小説を読んでこれを映画にしようと思ってくれる人がいることは私にとってもう何よりの励みです私はいつも頭の中で映画を撮るように小説を書いているのでそれが誰かに伝わったということが本当にいつも嬉しいですだから今回も自分の作品を別の目で自分が見ることができてすごく懐かしくまた嬉しかったです예, 우선 이 소설이요. 제가 한 17년 전쯤에 쓴 소설인데요. 그때 당시에 저는 임신 상태여서 그때 왜 이제 이 작품을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라고 했냐면요. 임신 상태였는데 그 임신 상태에서
이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이제는 뭐 잔혹하거나 무서운 얘기는 이제 쓸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빨리 이렇게 잔혹하고 무서운 이야기들은 다 써버려야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한 권에 다 모아서 쓴 책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기념적인 그런 깊은 의미가 있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화화된 거를 보고 나서 드는 생각이 좀 모범답안이 될 수도 있는데 정말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제 소설을 이렇게 영화화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또 그런 영화화해 주시는 거에서 굉장히 응원, 뭐 격려를 받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화로 만들어주시는 거가 굉장히 기쁘고요. 항상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설로 제가 이제 썼을 때랑은 또 다른 시각에서 작품을 바라볼 수 있어서 그것도 좋습니다. 아마 이 막다른 골목의 추억이라는 소설이 저희가 영화를 한 거는 맨 마지막 단편이고요. 다섯 개의 단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유령의 집이라는 소설은 살짝 호러 느낌도 나고 그 다음에 엄마라는 거는 조금 좀 센 사건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다양한 장르를 쓸 수 있어서 재밌었다고 하시는 거는 요 맨 마지막 단편만을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고 막다른 골목이라는 소설책에 들어있는 다섯 편의 단편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막다른 길에서 있을 누군가라는 표현을 썼던 거는 사실 저 역시도 이 작품을 만났을 때가 아마 인생의 어느 순간 굉장히 막다른 길이라고 느꼈던 순간인 것 같고 또 소설 속의 주인공처럼 뭔가 엄청 본인에게는 엄청나게 큰 일이잖아요. 이별이라는 것, 그 다음에 누군가가 배신을 했다는 것 그런 상황을 막다른 길이라는 하나의 상징으로 이 소설 속에서도 표현이 되어 있어서 누군가가 이 영화를 본다면 자기가 느끼지 못한 순간에 자기를 살려줄 어떤 행복 그런 것이 지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 영화를 통해서 아마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마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저는 자기 자신과 또 아니면 자기가 지나왔던 어떤 하나의 힘들었던 순간을 사람이나 또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벗어난 자신을 좀 칭찬해 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끝나고 나면 우리 비슷한 세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표현을 쓰게 되었습니다. 최시영 배우님은 좀 이번에 일본어 대사를 도전하셨는데 좀 어떻게 좀 어렵거나 힘들었거나 뭐 에피소드 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다나카 슌스키 배우님은 좀 그 일본에서 그룹 활동하신다고 들으셨는데 최시영 배우님과 호흡하면서 어떤 뭐 인상이나 느낌이 있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12살에 먼저 데뷔를 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운이 좋게도 일본어를 그냥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는데 그때부터 그냥 막연하게 항상 생각을 해왔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언젠가 일본어로 연기를 할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에 이 대본을 보고 감독님께 어느 정도 일본어를 구사하는 여성인지 생각하고 계시냐라고 했을 때 수영 씨에 맞게 수영 씨 정도 일본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오히려 좀 어색한 일본어를 제가 어색하게 막 구사하는 사람이었으면 조금 더 연구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 작품 속 캐릭터 자체도 일본어를 워낙 잘하는 여성이어서 좀 부담스럽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 여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 발음이나 억양이 좀 틀린 부분이 있어도 아마 뭔가 넘어갈 수 있는 용서되는 부분으로 납득되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보험 같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혹시 일본인을 연기하게 된다면 그때 정말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はい、そうですね。
今回のこの作品のオファーをいただけたのが、非常に嬉しくて、僕自身映画が大好きで、毎日必ず1本見るっていう生活をずっと続けるほど、愛しているものなんですけど、その中でも韓国映画っていうのも個人的に大好きで、そういった、ものにこのタイミングで主演をやらさせてもらえるスヨンさんと、一緒に主演をやらさせてもらえるっていうのはすごい嬉しかったです。でこの作品をやってみてすごい感じたことが、人生本当に何が起きるか分からなくて、自分が想像も、することができない、ものに、ぶち当たってしまうことってやってくると思うんですけど、そういった時に、助けてくれるというか支えになるのはやはり人なのかなっていうところを感じまして、この作品はその国は違えど一つ出会う場所があって、そこで、与えるもの与えられるものっていうものが ある、出会いの力というか、そういったものを僕自身も演じながら、すごい感じました。なのでこの力というものを、韓国の方にも、たくさん一人でも多くの方に感じてもらえたらすごい嬉しいです。이 작품을 먼저 제안을 받았을 때 굉장히 기뻤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서 매일 한 편 정도는 볼 정도로 좋아합니다. 한국 영화도 좋아하는데 이런 시점에서 수영 씨랑 같이 주연을 맡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그리고 이 영화를 이제 통해서 제가 느낀 거는 인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고 어떤 상황을 맞닥뜨릴지는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제 나를 구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는 사람들이주변에있을거라고생각을하고요. 그게 이제 나라가 다르더라도 서로 이제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전할 수 있는 힘 같은 것이 있다는 거를 제가 연기하면서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느낀 거를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느끼셨으면, 한국에 계신 분들도 느끼셨으면 합니다. 한국에서는 영화제 외에는 처음으로 공개하는 건데요. 관객들, 뭐 부산이랑 굳이 일본 비교해보면 한국 관객들과 일본 관객들의반응들이좀다르게느껴졌는지일단지금요건또언론시사다보니까이오신기자님들의평을너무걱정하고기대하고있고요일단먼저일본관객들을만날수있었던거는저한테는굉장히좋은기회였던것같아요아무래도신인감독이고또많은부분들을이제취재를해놓고시나리오를쓸수있었던상황이아니었어서오히려만들어놓은다음에관객분들이랑걱정했던부분을이야기하면서굉장히저스스로도배운점이굉장히많고위로도많이받았던것같고제가이제원래는수입배급을이제일을했었었다보니까그관객들의그뒤에서관객들반응을보는거를어떤굉장히중요한이유중에하나로생각을하고있는데요일본관객분들그뒤에서서서영화를볼때의느낌은너무즐겁다라는느낌이었었고열린마음으로영화를봐주신다는느낌이었던것같고요그리고부산에서의한국만났던한국관객분들은정말감독이의도한바그리고배우가표현하고싶었던부분에대해서더깊게지적하고또깊게얘기하고싶어하는그열정을봐서이두나라가다른언어로말하고있지만영화라는하나의콘텐츠로또다른이야기가나온다는점에서너무즐겁고행복한경험이었습니다전사실계속드라마만해왔어서영화라는분야도그러고부산국제영화제라는무대도굉장히저한테좀먼이야기처럼느껴졌었는데요이작품이저한테참많은기회와또경험을가져다준것같아서개인적으로는참감사한작품인것같아요일본에서배우로또할수있었으면좋겠다라고했던어떤막연한꿈도어떻게보면시작할수있는기회였고부산국제영화제때아까감독님도살짝말씀하셨지만저는카페트레드카펫들어가면서정말눈물을꼭참았거든요근데그게뭐정말느낌이약간이개인으로어떤스포트라이트를받는그런느낌보다함께작품을같이만든그런팀이함께소개되고
또 사랑을 받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왜 영화를 좋아하고 영화를 하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영화를 항상 계속 하고 싶어 하는지 그때 약간 영화라는 건 이렇게 어떤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서 만드는 그런 과정의 기쁨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그런 기회가 부상국제 영화제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으로 첫 부상국제 영화제 레드카펫을 밟아서 제가 작년에 있었던 일 중에 가장 아마 기억에 남고 또 잊지 못할 순간인 것 같아요. 또 일본 관객분들은 굉장히 조용하시고 질문 또한 굉장히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도 많이 하셨었던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하나 좋아하면은 굉장히 꾸준히 보러 오는 그런 그죠 정서가 있어요. 그래서 몇 번이고 영화를 보셨다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한 기분입니다. そうですね。釜山国際映画祭、僕自身もすごい憧れてた場所で、毎年のようにニュースを見て羨ましいなって、僕もいつか行きたいなと思っていた場所なので、まさかこのタイミングで行けるとはというところで、いざレッドカーペット立ってみると、韓国のやっぱ映画ファンの皆さんの熱量っていうものをダイレクトにすごい感じまして、この熱量の高さが、ものすごい良作というか素晴らしい作品をたくさん生み出している力になっているのかなっていうのを肌で感じました、一回とは言わずにまた、帰ってこれるように僕自身も頑張って、いきたいなと思います、デッドエンドの思い出も、本格的に上映が始まって僕もお客さんと一緒になって見てみたいのでどっかのタイミングでまた韓国に来れるようにちょっとマネージャーと打ち合わせしたいと思います네, 제 부산 국제 영화제는 저도 굉장히 동경하던 그런 영화제였는데요. 매년 뉴스를 보면서 아 부럽다, 나도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곳에 이제 레드 카펫에 직접 서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의 그런 열이라든지 이런 뜨거운 열기를 느끼고 굉장히 기뻤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좋은 작품들도 많이 나오는구나라고 피부로 느꼈습니다. 이게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또 오고 싶. 분 생각이 들어서 저도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때 그 막다른 골목의 추억을 이제 상영을 하게 되었는데 한국 관객들하고 저도 같이 한번 보고 싶어서 매니저하고 스케줄을 좀 조정해서 또 올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독님께는 이게 원작의 그 따뜻함이 잘 담기면서도 영상까지 어우러져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유명한 또 원작이 있다 보니까 부담도 느끼셨을 텐데 또 두 배우분께서는 공통적으로 치유를 받았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좀 영화를 보면서 또는 촬영을 하면서 좀 어떤 지점에서 그런 경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요시모토 바나나님 소설은 워낙 유명하고 또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도 신인 감독이 선택하기에는 좀 위험한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작품의 깊이가 있다 보니까 정말 부담이 많이 됐었고요. 대신 제가 하나 믿고 있었던 거는 제가 잠깐 순간 그 서점에 앉아서 그 책을 읽었을 때 그냥 20대를 지나는 그 순간에 느꼈던 그 감정을 제대로 전달을 해서 많은 관객분들이 이 소설을 더 읽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이 작품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미 합작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우선 여러 요소들에서 한국인이든 일본인이든 두 나라의 관객들이 이질감 느끼지 않고 정말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리고 한 나라라는 벽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사람을 통해서 이별의 아픔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게 된 그런 건강한 행복 순간을 한번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 소설 속의 이 미미라는 친구는 그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좋은 가족들 그리고 정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그런 네 축복받은 환경에서 자란 친구예요. 어떻게 보면은 저 또한 그렇게 막내딸로서 좀 사랑받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캐릭터적인 부분에서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살면서 막다른 곳에 와 있다라고 느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영화를 촬영을 할 때 딱 저도 어떻게 보면 어른이 되었을 때 오는 그런 사춘기를 겪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익숙한 환경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참 하고 있던 와중에 이 작품으로 이 작품을 핑계로 좀 한국과 집에서 멀리 떨어져서 이제 로케를 한 달 반 동안 일본에서 하면서 낯선 곳에서 정말 이 소설 속 원작의 주인공처럼 낯선 곳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또 낯선 현장 그리고 낯선 배우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정말 이 영화 속 캐릭터와 똑같이 그런 과정을 겪었던 것 같은데 특히 원작 속에서 그 너는 그냥 그 자리에서 큰 원을 그려나가면 된다 그 사람이 그냥 그 원 안에서 네 인생에서 뛰쳐나갔을 뿐이다 라는 그 문장이 있는데 제가 하는 일이 사실 모든 사람한테 사랑을 받아야 한다라는 어떤 압박감이 있는 일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직업이. 근데 이 작품을 통해서 이 소설을 통해서 또 촬영을 하면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의 좀 의연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좀 치유를 네,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연기한 니시야마という男で 僕自身は今までの他の作品で 役への向き合い方っていうのは、とにかく、現場でも無駄口を叩かないというか本当に集中していないと落ち着かないような、人間だったので、この作品初めて、違うアプローチをしてみようと思い、とにかく、現場で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というのを大事にしました、スタッフの皆さんそれは日本のチーム、もちろん、韓国のチーム、皆さんとたわいもない話をして、笑顔になって笑ってでその空気を、西山に乗っけることによってその温かみっていうのがスクリーンから放たれる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ところを僕はちょっと信じて、やらさせてもらいましたでも本当に助けられまして、日本での撮影だったんですけど、監督もうそうですし、撮影部の皆様も韓国のチームですので現場を飛び交う言葉が韓国語で、僕が、韓国へ、韓国映画の撮影に来ている、気分のような感じで、心細くなる時もあったんですけどそれを救ってくれたのはやっぱ監督そしてスヨンさんが日本語で、僕に接してくれてで韓国のチームが笑顔で僕のたわ下手くそな、韓国語で、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一緒に取ってくれて笑顔になってくれたので、それで救われて、西山という男を、演じ切ることができたのかなと思っております。아저제가연기한니시야마에대해서좀말씀을드리자면요저는이제다른작품도많이했었는데그럴때는보통가수활동할때도그렇고현장에서좀집중하고침착해지기위해서좀집중을하려고별로말을많이안하는편이었습니다근데이번에니시야마라는이제캐릭터를연기하면서는요좀현장에서커뮤니케이션을많이하려고노력을했고그게굉장히좋았던것같습니다그래서이제일본하고한국하고같이합작을하면서그양쪽스태프들이같이막있었는데서로막이런저런얘기도하고그러면서그렇게연출그냥현장의분위기따뜻한분위기를제가담아서연기를
하고 그게 이제 스크린으로 또 표현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연기를 했고요. 배경이 일본이라는 설정이긴 하지만 감독님도 한국 분이시고 뭐 배우분들도 그렇고 이제 한국 스태프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현장에서는 거의 한국어로만 많이 이야기가 오가는 경우도 있어서 마치 제가 한국에 있는 영화 현장에 와 있는 듯한 느낌도 들고 어쩔 때는 조금 외롭기도 하고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수영 씨라든지 일본어 되시는 분들이 일본어로 대화도 해주시고 제가 이제 못하는 한국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 다른 스태프분들도 같이 얘기해 주시고 같이 웃어주시고 이래서요. 그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원작자라는 게 저희한테는 사실 또 굉장히 좀 두려운 존재긴 했어요. 만약에 저희가 만든 영화가 혹시라도 원작을 이렇게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면 어땠을까. 그래서 처음 보셨을 때 그 영화 그 느낌 한 번 더 듣고 싶고요. 이렇게 외국에서 그러니까 본인의 원작이 일본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영화화 됐을 때에는 어떤 부분들이 좋고 어떤 부분들이 좀 아쉬운지 혹시 있다면 그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残念とかここが違うというよりはやっぱり本当に監督のものだから映画というのは安心して、まあ、見ていました。それ現場にいた時監督があまりにも素敵だったのでもう本当に好きにしてくださいと心から思ってそれが実現してよかったなと思います。私の書いた話は本当にとにかく暗くてたまたまこう光の中歩いてて人が暗闇を覗いてまた光の中に戻っていくと一応そう感じになってるんだけど私の小説の方は読んでもそんなに癒されることはない内容なんです。いやいやだけど映画はね本当にこう若い力があふれるというか主人公はまだ若いんだなっていうことを私の小説に比べて強く感じさせられる内容になっていたのですごく安心しました。예, 제가 영화를 보고서요 무슨 아쉽다라든지 뭐 좀 원작이랑 다르다 이렇게 생각한 거는 별로 없었고요. 감독님을 굉장히 믿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별로 걱정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갔을 때 감독님이 굉장히 멋있게 잘 하고 계셔서 뭐 맘대로 하고 싶으신 대로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잘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쓴 작품은 좀 어두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고 주인공이 빛의 세계에 있던 주인공이 좀 어둠을 좀 엿보고 다시 빛으로 돌아오는 그런 분위기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 소설로는 그다지 사람들이 이렇게 치유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영화는 굉장히 젊은 그런 힘이 많이 잘 표현이 되어 있고 그래서 영화가 그렇게 잘 표현이 된 것을 보고서 안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この間韓国に来た時 2015年に来た時に その後も仕事で少し来てるんですけど プライベートで来た時は 今日の恋愛のという映画の試写会に 出版社の人に無理に頼んでこういうところに入れてもらってマスコミプレスに混ざって入れてもらってその舞台挨拶をしているところを皆さんみたいに写真撮ったりしてそういう立場で来てたので今その逆に立場でここにいることがすごく嬉しいし不思議で本当贈り物のようだなと思って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예, 그리고 제가 한국에 이제 여러 번 왔었는데요. 15년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왔을 때 오늘의 연애라는 영화의 그 기자 시사회 할 때 왔었습니다. 그때 이제 관계자분한테 좀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매스컴 이제 분들 와 계시는데 제가 같이 이렇게 관객석에 앉아서 지금 여러분께서 앉아 계시는 것처럼 사진도 찍고 그렇게 했는데요. 반대로 제가 여기 무대에 이렇게 있으니까 좀 그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굉장히 선물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시 한번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스태프들을 대표해서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좋은 스태프들과 작품을 찍어서 이 작품이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영화라는 게 진짜 혼자 만드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아마 이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작품을 마무리했습니다.
좋은 기사 많이 써주시고요. 또 좋은 작품으로 다음에 더 다양한 만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저도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저 1년 동안 저도 쉬지 않고 일했는데 막상 이렇게 매스컴에 나오는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제부터 제가 일했던 그런 것, 영화도 개봉하고 드라마도 이제 나올 텐데 참 뭔가 긴장도 많이 되고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 시작이 제가 처음 주연한 영화여서 또 너무 긴장도 되고 평가가 살짝 두려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지만요. 여러모로 잘 부탁드립니다. 요즘에 또 특히나 인연이 되게 소중하다고 느끼는데 또 이런 자리에 이렇게 와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인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입소문 내주시고요. 네, 改めまして今日は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僕もこのデッドエンドの思い出で西山演じて、そして出来上がった作品見て思ったんですけど、僕自身も陽の部分が強い人間ではなくて陰の部分が強い人間でもあって、明るいところにいると思っていても、気づいたらそこは暗闇だったとか、それは誰しもあると思うんですよね。人間強くないと思うし弱いところがあるから、だからいろんな人と助け合って生きていくのかなと僕は思うので、この作品を見てもらって、 それぞれ抱えているものがある中で、その中で温かい空気に包まれるっていう、その人と人との関わり合い、混じり合いの中で生まれるもの、その温かい空気っていうのを、この韓国の皆さんにも味わってもらって、この映画を愛してもらって応援してもらえれば、 また僕が韓国に戻ってきて、お仕事できると思いますので、ぜひぜひ応援のほど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막다른 골목의 추억을 저도 이제 먼저 보고서 좀 생각이 들었던 게 저도 보통 이제 이렇게 밝은 부분보다는 좀 어두운 부분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밝은 곳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 어두운 곳에 있고 좀 누구나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람은 이제 강하다기보다는 좀 약한 면이 많이 있을 테니까요.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했던 것들이 영화에 이제 표현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고 또 그 안에서 이렇게 또 다시 교류를 하고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여러분들도 많이 느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걸 느끼시고 이제 좋은 반응을 보여주셔서 제가 다시 또 한국에 일하러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응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挨拶全て終わったと思って、もう言うことがなくなってしまいましたけれども、この映画はみんなの心に何て言うんだろう、小さく欠片として残って、何か1年経ったり2年経ったり見てからしばらく経ってから、あ、西山君に会いたい、由美ちゃんに会いたいなって急に思うような映画だと思います。だから見てすぐにこうわーって宣伝する 気持ちよりも皆さんにできれば長い間繰り返し見てくださいと伝えていただけたら嬉しい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네, 아까 인사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해서 좀 할 말이 없기는 한데요. 이 영화는 여러분들의 이렇게 마음 한켠에 영화를 보고 나서 무언가 이렇게 남아서 그 남아있는 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나면 아, 니시야마 군이나 유미 한랑 만나고 싶다 이런 기분이 드는 영화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바로 뭐 입소문 내시고 뭐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보다는 뭐 오랜 기간 동안 반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오늘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